아우, 멜론으로 파티도 되겠어요. 아, 아니, 초록초록하네요. 특별히 멜론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이거 그, 뭐예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전국에서, 전국에 있는 그 멜론 중에 이 고창 멜론이 당도로서는 거의 지금 뭐 1등인 거 아십니까? 어, 진짜? 네. 한 번씩 드셔보십시오. 일단 그러면 맛보십시오, 일단. 그냥 멜론부터 네. 먹어야 돼요. 그냥 멜론부터 맛은 보시고. 그렇지, 그냥 멜론. 네. 일단 무봐야 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멜론을 좋아하거든. 네, 달죠, 엄청. 이게 과즙 팍 퍼지는 게 거의 뭐 과즙 수영장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나는 멜론 팝콘. 나는 사실 멜론 하면은 그냥 외국산 수입과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어느, 어,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망고도 나오고 멜론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과일이라는 게 솔직히 당도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도도 있어야 되고 그 과일 고유의 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신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지금 멜론, 이 멜론 향도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에이드. 이거 죽던 사람도 살아나요. 이거 어 맛있죠? 아니 달, 달기가 달기가 똑같은 건데 얘는 촉촉하지 않아요? 21회 찍읍시다, 21회. 이건 뭐야? 요거 드셔보죠. 메론빵이라고. 메론은 어디 들어갔어? 없어요. 아~ 메론 닮았다고. 메론, 메론 이렇게 겉에 보면 메론 닮았지 않습니까? 아~ 메론 겉에만 닮았잖아요. 그러네. 아, 그럼. 어, 향, 향이 이거 메론 향인가, 이게? 아~ 메론 향이 살짝 있는데? 향이 나는데? 네, 네. 다 달아. 달다, 달아. 곱창이 수명이 길겠다. 네. 많이 드셨죠? 어, 이거 더 먹으면 술 생각나서 안 돼요. LG 헬로비전.